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대박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거의 10억 원의 이상의 가치를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들어가서 다양한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건지 한번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사를 이번에 다른 곳으로 하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야. 깔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죠. 아, 또 저 온다고 보여주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같이 다 다른 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톱사슴벌레. 이게 우리나라 건가 일본 건가 모르겠는데. 우리 톱사슴벌레 좋아하죠, 원래? 네, 저 톱사슴벌레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건데? 아, 우리나라 거 맞죠? 네. 네. 와, 굉장히 붉은 계열부터 좀 어두운 색깔까지 고루고루 있는데요. 우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메탈리퍼. 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사슴벌레였죠? 내눈박이라고. 아, 내눈박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사슴벌레도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다 취미를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대표님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못 깔겠어요. 네. 너무 아예 그냥 여기 다 깔라면 이만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뭐야? 저 뭐야? 대표님 저 양봉하는 거 아니에요? 와, 지금 저기 위에 양봉 같이 생긴 거 그 표본 상자 같은데 그거 보려고 잠시 올라왔어요. 이야, 2층에도 지금 표본들이 엄청 가득 찼어요. 와,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이게 취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취미라고요? 각 사슴벌레들이. 네네네. 지역별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작업하는 걸 빼가지고 따로 작업을 해서 표본을 만들게요. 와, 그거 만들려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가요? 도만쳐. 이거는 뭐 아주 빈산의 일각이지. 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느 속인지 다 이제 종류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심지어 한두 마리씩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냥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눌러서 담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속 보다 보면 아종도 있고 신종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와, 일단 표본을 많이 확보하는 게 분류하는 데 제일 유리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학자 수준이. 맞아요, 학자 맞아요.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양봉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아까 제가 저기 아래에서 말씀드렸죠. 저것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 표본 상자였네. 대표님, 여기도 일도 하면서 취미생활 같이 하는 공간이라서 엄청 행복한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 일할 때는 눈치 보여서 제가 못 나오고요. 우와, 여기도 하나같이 되게 특이한 생물들이 있는데. 오, 이거 목 긴 거 봐봐. 뭐야? 거위벌레인가 이게? 거위벌레죠. 우와, 지금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고. 오, 이거 다이네스티 마야 아니에요 이거? 와, 요즘 마야가 이렇게 귀한 종은 아닌데 워낙 사이즈가 좀 커서. 우와, 좀 커요. 진짜 멋있다. 이게 다이네스티 종에서 이제 마야라고 하는데, 헤라클레스 종 중에서 작은 편이 속하는데 얘는. 근데 얘는 작지 않죠. 엄청 몸통은 크네. 몸통은 보면은 헤라클레스 뭐 뺨치죠. 손에 올려놔야지 크기가 실감이 날 텐데. 크다. 와, 진짜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진짜 유명한 만티고라. 네, 만티고라. 이게 귀납잡이 중에서는 뭐 최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만티코라 거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몬스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피규어 아닙니다. 얘가 아프리카인가요? 어딘가요?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 탄자니아인가요? 와, 이렇게 표본 상자 하나만 열어도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생물들이 가득한데, 이 상자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모아야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시청 계속 해주시고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작은 창고 느낌이고 이제 대표님의 작업실 그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제 생각에 국내 원탑이 아니라 전세계 원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성 있고 퀄리티 있고 막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전에 왔을 때 보여드렸던 거. 어? 뭐야?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게 동족포식이라고 큰 놈이 이제 작은 놈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아, 그것도 지금 연출하신 거예요? 네, 이 작은 놈도. 아, 그러네요. 아주 잔인하게 먹고 있어요. 뭐야? 아머드 크리켓인가? 그 되게 맞아요. 유명한 아머드 크리켓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시가 많은 타입. 지금 보여드리면 엄청 날카로운 것도 있어. 아무튼 이런 것도 있네요. 와. 그리고 요즘 좀 디오라마에 심취해서. 아, 이거 지금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 루리안을 쓴 거예요? 네. 와, 이거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보여드리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꿀팁. 네, 꿀팁.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핀을 박아서 가볍게 위에서 가볍게 가볍게. 어, 보이죠? 보이죠? 아, 네. 판으로 양옆을 누르고 모으면서 꽂아주는 거였군요. 이야, 아까 벌어져 있었던 게 모였다. 잠깐만, 준비하시기 전에 저 빨리 봅시다. 와, 그냥 너무 신기해. 그냥 열면 다 신기해요. 그냥 빨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빨리. 지금 여기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슴벌레 보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슴벌레를 우리가 수집할 때 보고 동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도감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질만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수천 번을 봤던 책이고요. 네. 세계 명작입니다, 일본 거지만. 대표님도 이걸 보고 꿈을 키우신 건가요? 아, 꿈을 키우기에는 제가 너무 늙었었죠. 아, 죄송해요. 아니, 제가 꿈을 키우는 말을 잘못했어요. 너무 제가 네. 나이가 들어서 꿈을 키우긴 좀 힘들었고요. 이게 죄송해요. 1994년이요. 94년도면 저보다 4살 어리네요. 제가 34이니까 3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도 아주 대단했어요. 이것도 세계 명작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호시타 선생이 쓴 책이고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봐? 이거 실사인가요? 어, 그럼요. 이 책에서 이 책으로 제일 큰 전환이 된 거는 이 책은 1:1 스케일이 아닌데 이 네. 책은 1:1 스케일이라서 봤을 때 현실감이 네네네. 훨씬 다가오는 거예요. 1:1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진짜 현실 사이즈라는 거예요. 진짜 사이즈예요. 그렇죠. 네. 전부 다. 이건 실제 사이즈가 아닌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책이 이거라는 거죠. 네. 요거는 미즈누마 선생이 쓴 거고요. 이건 호시타 선생이 쓴 건데 그분이 대표했지만 사실은 10분이 넘는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총 10판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 책하고 이 책밖에 없죠. 이 책이 그 당시 1300종 정도 되는 사슴벌레가 있을 때 네. 여기 남발을 보시면 이게 몇 종이에요? 1300종이 아니고 이미 1300종이 넘었었네요. 니기디우스에다가 1348번까지 와. 굉장히 많은 종을 한 거예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 30년 전, 13년 전의 작업이었는데 13년 후에 한국에서 대표님이 한국 버전의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와, 퀄리티 한번. 두께는 뭐 조금 얇아요. 종수는 1054종. 요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1054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수십만 개체들을 보시고 해가지고 책을 만드신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95% 정도 있습니다. 5%는 유럽에 있는 박물관에서 빌려온 거라서. 아, 진짜요? 네. 저희 한번 여기 그냥 메인에서 혹시 이거 있어요? 이거는 짜르키처럼 보는 여기 있는데. 어? 아, 여기 있었네. 이게 루카노스 칸토리라고 그래 나름 좀 명망이 있는 종인데 이런 개체들은 사실 구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힘들죠. 와, 대박. 85mm급인데 1년에 한 마리 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해요. 원산지에서도
와 진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이거 진짜 너무 멋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될 정도로 그냥 희귀한 개체입니다. 물론 사슴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냥 인기가 많은 곳이고 아 여기 있구나 아 옆에 꺼내 놓으셨네요. 아, 제가 이거는 좀 큰 거는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그냥 그대로 7사 크기구나. 이거 웨스트우디인데 아시는 분들은 사슴벌레 매니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웨스트우디가 굉장히 맞죠. 고가하면서도 작은 사이즈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만한 사이즈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고가종이? 이거 100만원 넘어갈 거고요. 아 네 100만원 정도? 네 요건 1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것도 한 50만원 되죠. 뭐 벌레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와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시고 물론 취미로 좋아서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네. 아, 왜 하셨어요? 생각해본 적이 따로 없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슴벌레가 전부 1000종이 넘는데 내가 500종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돈 문제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돈 문제가 된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마리 살 때는 한 마리당 만원, 2만원이었다면 그 다음 100마리 살 때는 5만원, 6만원 그 다음 살 때는 10만원, 20만원짜리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벌레 살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모다 보니 끊을 수가 없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는 뭐 제 책을 이 책에 견주하게 뭐 견주겠다는 거는 뭐 감이 아니지만 제가 이분들을 워낙 존경하니까 아, 그쵸. 30년 전, 15년 전이면 제가 낼름 또 15년 만에 이 책을 낸 게 된 거죠.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은 미즈누마 선생하고 후시타 선생이 책 낼 때는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도움을 좀 받긴 받았어요. 네. 이탈리아 사람하고 호주 사람하고 몇 분 도움을 받았는데 전부 90% 이상 제 컬렉션 가지고 순수 컬렉션 가지고 일단은 좀 자부심이 있죠. 박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해가지고 아. 참 이 신종 발표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아 신종이 있어요? 네. 아 신종이라서 이제 파라타입 라벨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 정도 지구상에 한 마리밖에 없는 개체고 그게 여기 있어요? 예예 예. 어 진짜요? 여기 홀로타입. 야, 이 홀로타입이 딱 한 가지 있다란 뜻이고 네, 네. 그 나머지가 이제 파라타입이라고 묶어버리는 건데 이 홀로타입이 네. 이 한 마리 전생이 올해 신종으로 기재를 한 거고 이거 혹시 뭐예요 이거? 아, 생식기입니다. 어? 엑스 뽑았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 지금 너무 약간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여기 왔는데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다 보면 밤새야 되니까 잠깐만 아주 잠깐만 좀 특이한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벌레 있으니까 이거 어? 우와 이거 코스타리카인가?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석풍뎅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색칠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거든요. 우와 자연의 신비로움을 여기서 또 봅니다. 미국 루리 한번 보실래요? 아 미국에도 루리 안을 수가 있군요. 네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 예쁘긴 우리나라 루리가 제일 예쁘다. 네 저도요. 저도 공감합니다. 뭐 여기 락이 좋아하는 거 있다. 네? 락이요? 어? 이거 좋아하잖아. 아 우리 락이 아세요? 락이? 여기 락이 팬 한 명 더 있네. 하여튼 이거 밀리패드 우리 락이 사실 안 좋아해요. 와 이거 그거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자주 나오는 그 말벌 타란툴라 오크. 얘가 타란툴라를 여러분들 사냥해서 먹는 애들인데 타란툴라 이제 기절시킨 다음에 땅에 묻어서 타란툴라의 산란에서 애벌레가 태어나면 타란툴라 먹고 자라나는 애인데 타란툴라 큰 거에 산란하는 습성이 있나봐요. 얘 몸이 큰 거 보니까 와 대박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모으시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절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엄청 귀한 친구가 있어서 와 이게 영양산수마늘소 종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종이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훨씬 더 크고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와 인도 거예요?